2021 K3리그 8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백은 김도훈 대신에 황지훈, 오민석 선수가 나왔는데 이 황지훈, 김민규, 김훈, 김유성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자, 목포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FC목포입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잠깐 열렸었는데 그 틈을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아직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지금은 우주불 상황에서 오민석이 우선은 잘 걷어냈습니다. 자, 오늘 울산시민축구단이 가장 높은 습관을 고칠수록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양팀입니다. 지금 낮은 패스. 뒤쪽 열렸네. 열렸는데 때려야죠. 슛! 높게 떴습니다.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는데 김원민의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왼쪽 잘 바라봤습니다. 김원민 띄워줬습니다. 자! 지금은 세컨볼!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갔어요. 지금도 불안하죠? 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이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상황이 됐을 때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콜사인이 사실 아쉬워요. 지금도 서로 미루다가 그렇죠. 김민규의 머리에 맞았으면 손에 번쩍 들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높게 갑니다. 자, 여기죠? 열렸다! 골대! 경기는 확실히 이 세트피스 상황, 이 상황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원민이에요. 네. 지금도 완전히 울산시민 우선 수비가 맞춰냈고 왼발 우선은 맞지 않았어요. 자, 있어요. 슛! 골절! 아직 있습니다. 돌아섭니다. 전방 자, 투입! 자, 열렸어요! 슛! 벗어납니다! 울산시민축구단 모처럼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박동희 갈 듯 말 듯 빼줬고요. 박진포 올려줍니다. 좋아요. 막아냈고요. 아직 있습니다. 장재원 앞선 장면이죠. 자, 정말 잘 열어줬거든요. 6탄 방어를 펼쳤던 김원민 잘 잡아줬고 뒤쪽으로 빼줍니다. 좋아요. 김혜식 추가 시간에 못 보거든요.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지금도 사실 좋은 패턴으로 크로스까지 만들어냈지만 크로스가 살짝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0대0 득점 없이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실점은 적고 득점이 적은 팀들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끝까지 믿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목포, 오른쪽이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감독이 먼저 교체 선수를 뽑을지도 또 재미있는 관점. 잘 잡아줬어요. 측면 빼줬습니다. 좋아요. 잘 돌아왔어요. 열렸는데요. 그대로 슛! 선방! 아직 있습니다. 지금 볼이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짧게 갑니다. 원투 패스. 자, 이게 좋아요. 높게 떴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준비된 플레이를 통해서 김한성의 머리까지는 맞췄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네요. 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패턴을 한 차례 보여줬고 허리 찔렀는데 이게 아쉽게도 빗맞고 말았어요. 네. 다시 김원민이 안쪽 오히려 측면을 파봅니다. 두 명 벗겨냈고 그대로 중앙 연결. 그러나 수비가 침착하게 걷어냈습니다. 목포도 한 차례 위협적인 찬스 가져가 봤는데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선수들이 지금 혼자서 갑니다. 장한영 들어오자마자 좋아요. 자, 이게 연결이 됐어요. 때려야죠. 그러나 슈팅 박자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아직. 네, 박선영 투입. 그러나 크로스가 너무 높았고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네, 박태현 골키퍼도 원투패스 시도. 지금 뺏어냈어요. 자, 이 공간에서 이겨냈어요. 잘 열었고요. 조회철 슛! 떴습니다! 지금은 사실 오픈 슈팅 찬스였거든요. 네, 울산 시민축구단이 정말 오랜만에 측면에서 볼을 붙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자신의 골대로 골을 집어넣을 뻔했습니다. 공격권은 여전히 홈팀. 네, 두 팀 모두 지금 보시면은 걷어내는 과정이 사실 완전한 찬스였기 때문에 네. 지금 빠르게 연결 잘 됐는데요. 자,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네.
이재용 선수가 한 차례 PK를 얻어냈던 전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도 또 만들어내네요. 야, 소름이 돋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께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정말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사실. 심지어 위치도 비슷해요. 네. 김양우 슛! 골! 김양우! 하트 셀레브레이션! 스코어 1대 0을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은 함성민 선수가 방향을 읽었는데 네. 김양우 선수가 영리하게 땅볼로 깔아차면서 템포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태수 선수를 비추면서 네. 또 골의 의미를 한 번 더 다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울산 시민축구단 선두권 도약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버저비터가 나오네요. 야, 이게 이번 시즌 재밌는 게 PK를 많이 얻어내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PK를 얻어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또 얻어냈고 또 PK 득점이 나왔고. 자, 방향을 읽혔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함성민 골키퍼가 막아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워낙 잘 깔아때렸기 때문에 네. 함성민 골키퍼도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잘 때렸고 울산시민축구단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총 8골인데 4골이 PK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페널티킥장인.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정말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다가 울산시민축구단이 버저비터를 터뜨리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양 팀 모두 용병술이 이 경기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네. 결국은 목포가 먼저 칼을 뽑았지만 마무리는 이 후반에 막판에 들어온 김태훈 선수가 PK를 또 한 차례 얻어내면서 김양우 선수가 또 PK를 넣으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양우 선수는 별명이 붙겠어요. 김양우 선수는 이번 시즌 PK 전부 다 넣었어요. 네.